네, 최전방 기타리스트 이규용 씨 모시고 오늘 또 달려보겠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머리가 장난 아닌데요? 네. 네. 이제 지금 뭐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여자들이 거지존이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아, 거지존. 네. 네. 요 존이 힘든 존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기르고 있는데 네. 발라서도 안 올려놔도 이렇게 내려오고요. 네. 묶이지도 않고. 네. 거지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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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지존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 스타일링이 가능한 거죠. 네. 거지존을 버티다가 못 버티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요. 못 버티진 않는데 네. 전에는 기르다가 네. 너무 얇게 따놔 갖고 기르나 마나. 기니까 너무 이상해. 묶어놓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다시 옆에 조금 넓게 갖고 기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군요. 아. 네, 이 거지존을 네. 거지존을 잘 무사히 넘기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목소리 쉬었어요. 예? 네?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다 가지고. 아, 아. 막 소리도 질러야 됩니까? 예, 네, 뭐 계속 막 24시간 막 말을 떠드니까 이거 뭐 경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네. 이누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중파 예능에 진출했습니다. 공중파 예능에 진출했는데 뭐 방송국이 SBS의 인생 게임 상속자라는 이번에 새로 런칭한 예.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PD 절반과 또 뭐 짝 출신 PD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사 교양 예능이라는 정말 예능의 약간 신기원 이상한... 특이한 포맷의 어떤 그런 예능을 만들어서 아니 막 어떻게 그걸 짜 맞추죠? 네 사랑 예능이랑 짝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예, 짝이 알고 짝이 알고 싶은 2580 이런 해내는 거 아니에요? 짝이 알고 싶은 2580 뭐 이런 거 뭐 누구는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고 그럽니까? 막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한국 사회 그런 어떤 흑수저 금수저론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뭐 어떤 그런 구획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상속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무서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존하고 살아남느냐 라는 네, 그런 게임이라 잘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파일럿 1화의 출연진으로 다녀왔는데 7월 중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럿 프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일기 재미없으면 그냥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한번 나오고 마는 거죠. 흐물흐물 없어지고 되는데 네, 이제 반응이 좋다 그럼 이제 2기부터 무시무시해질 전망입니다. 뭘 했길래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소리를 보레보레 질렀길래? 야! 이게 진짜 너무 리얼이라 네. 와 4일 동안 정말 바짝바짝 정말 타들어가다 왔습니다. 잠도 자고 뭐 먹기도 먹고 했는데 네. 뭐 3kg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네, 3박 4일 동안 3kg가 빠졌어요. 그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양평 쪽으로. 예, 맞습니다. 양평 쪽으로. 무슨 물도 있고 이런 데서 하셨나 보다. 그 뭐 큰 저택인데 아. 아무튼 뭐 디테일한 거는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왜냐면 있는데. 시사를 했는데 이거 뭐야? 치와 이러면 뭐 또, 안 나오는 거죠. 또 어떤 그것도 우리나라의 단편이죠. 어떤 네, 사람은. 그것마저도 인생 게임이 될 수 있다는 네.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7월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날씨는 덥고 이게 후덥지근합니다. 장마가 시작됐는데 비는 안 오고 이게 흐린 사이로 막 그 열기가 막 해갖고 막 끈적끈적한데 캄보디아보다 나. 캄보디아 갔다 오시잖아요. 네. 선생님 또 캄보디아를 다녀오셨죠. 가니까 밤인데 40도입니다. 야, 아, 좋다고. 아싸. 습도는 뭐? 습도 한 80% 될려나? 와. 아, 그 여름에 거기를 왜 갔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데 이거는. 네. 오늘 아이바니즈는 저 우리 이누 씨의 그 예능 방송 출연으로 하고 다음 아이바니즈서부터 네, 캄보디아 이야기를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게임은요. 왜 갔을까 그걸 내가. 네, 2016 RG 프레스티지 리미티드 에디션 아이바니즈의 RG3750FZ 모델입니다. 네 이게 이제 되게 고급스러운 거죠 이거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잖아. 이거 뭐 정규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파일럿 같은 기타입니다. 어허. 스팟. 정말 단기간 동안 특별 생산이 되는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바네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고급스러운 스펙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좋네요. 기타입니다. 일단 여기 사인펜 줄 두 개 들어가 있으면 네, 고급이에요. 뒷줄에 그 사인펜 들어가 있고 이걸로. 여기 힐컷 들어가 있으면은 네. 여기 고급인 거죠. 딱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바네즈 박사 됐어요. 뭐 아이바네즈는 워낙에 최저가형부터 최고급형까지 앞에서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 못 하실 때 좋은 건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뒤로 돌려보시면 뒤에 두 줄 있고 여기 뾰족하면 비싼 겁니다. 한 줄 있고 힐컷 있는 것도 조금 비싼 거고요. 그렇죠.
그냥 민자가 제일 싼 겁니다. 네, 네. 요거 없으면 이제 싼 거예요. 네, 그거 없어도 일단 좀 쌉니다. 네. 네. 이상한 데다가 비싼 티를 내고 있어요. 네, 뒤에다 것도. 네. 목젖이 있으면 비싼 거예요. 네. 목젖이요? 네. 네. 아, 그리고 이거 여기 네. 싼 거에는 이거 안 뭐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끼면 네, 제끼는 네. 거죠. 네. 제껴지면 싼 거고요. 네. 안 제껴지면 비싼 겁니다. 네. 아주 싼 건 또 안 제껴져요. 아주 싼 건 또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뒷면을 보는 걸로. 네. 그냥 목젖. 목젖. 야, 저도 요즘 아이바네즈 누가 선생님 갖고 오면 기계를 먼저 뒤부터 봐요. 야, 이거 이거 없네. 목젖 없네. 에이, 이러고 있죠. 네. 한국의 사회상을 네. 그대로 변형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큰 픽가드는 약간 싼 모델에만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픽가드? 큰 픽가드. 큰 픽가드. 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되게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 네. 아... 여기 보시면 돼요. 네. 그 아이바네즈 기타 금수저 네. 흑수저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네. 시사 악기 버라이어티. 네. 악기가 알고 싶다. 악기가 네. 알고 싶다. 2580. 네. 네. 가격 226만 원이고요. 아니, 222만 6천 원. 비싼 거가 아니죠. 네, 스펙을 보자면은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222만 6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에 메이드 인 재팬. 네, 바디 마호가니에 탑이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네, 화려하게 생겼죠. 그리고 내기 슈퍼 위자드 HP 5피스 메이플 월럿. 네, 월럿 그 보강목이 들어가 있고 KTS 티타늄 트러스로도 들어가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너트너비 43mm 지판 공률 430mm 반지름.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이바네즈의 그 빤빤한 평면 TV와 같은 그런 지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프레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바네즈 고급형 기타의 전형적인 픽업 구성인 디마지오의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이 넥 미드 브릿지에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달려있으면 일단 비싼 거죠. 200만원 무조건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엣지 제로 브릿지 네, 제로 포인트 시스템 3가 장착되어 예, 있습니다. 그 보니까 아이바네즈는 기타를 많이 만들잖아요. 예. 이제 대량 생산하는데 티타늄 트러스로드가 들어갔어요. 근데 소량 생산하는 기타 공방 있죠. 티타늄을 받아다가 이렇게 가공하는 데만 16만 원이 든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잘못 가공하면은 이렇게 뭐 녹여서 붙이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된답니다. 티타늄이 그렇군요. 예, 티타늄 네. 가볍고 단단한데 비쌉니다. 아이바니즈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뭔가 어떤 해야.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곳에서만 네, 사용 가능한 물질이다. 네.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수저 공방에서는 안 뭐 된다. 안 되는 거죠. 어, 거의 상속자 공방 정도 네, 돼야 뭐 어떻게 인생 게임을 할 수 있다. 눈 뜨시는 네. 거죠. 그렇죠. 신체 검사 해보겠습니다. 짜잔. 제가 잭 빼주시고요. 100 99 99 저 써놨어요. 다 쓰셨습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두께 재겠습니다. 예, 짜잔. 73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하죠? 73, 72? 44. 44에 72? 73?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어휴. 72 대박. 75 더. 그러니까 엄청 얇아요. 손에 뭐가 작아 달려 계신데. 다들 무겁게 보시네요. 근데 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오차 범위가 적어요. 3.66, 3.70, 3.72. 올려보겠습니다. 짜잔. 더 나가는 거 아니야? 3.88. 네, 교영 씨가 제일 높게 잡아주셨어요. 3.88. 이거 아이바네즈 기타 치고는 생각보다 꽤 무거운 편입니다. 네. 보통 마오가니... 3.9 거의 가까이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잘 안 나가거든요. 네. 마오가니 이거. 내기 얇은 거 치고는 되게 네, 굉장히 무겁네요. 네. 바디가 바디 상당히 쪽이... 무겁게 되어 있나 봐요. 그 엣지 제로 시스템도 묵직해요. 자, 네. 팬더 기타, 팬더 에프터. 마샬. 아우 요거 좋다 소리. 볼륨 조금만 올려서 들어볼까요? 네. 클린톤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네. 팬더 베이스맨 게인. 마샬 게인.
괜찮은데 짭짤하니? 네. 짭짤하네요. 네. 이렇게 뭐 쫀득쫀득하니 괜찮네. 네. 아이바네즈는 이게 의외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좀 비싼 가격 차이로 맞아. 의외가 별로 없어요, 네. 진짜. 네. 너무 그리고 또 모델 구성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딱 그 정도 가격대에서 예상할 만한 퀄리티가 나와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엄청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요 모양 아닌 거. 요 S 시리즈나 뭐 다른 이제 네. 모델들에서 좀 특이한 사항들이 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 RG 시리즈에서는 기대한 어떤 그 고객? 예상 범위 안에서 보통 그 퀄리티가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건 또 개인적인 의견이고 취향이긴 한데 아예 상위권 모델들 있잖아요. 400만 원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뭐 8로 시작되는 네 자리라든가 아니면 다섯 자리 모델들 그거보다 저는 약간 애매하게 막 3으로 시작하고 막 이런 그 중간급 모델들 있잖아요. 그 200만 원 네, 초중반 그, 네. 요쯤이 저는 이 아이바네즈의 어떤 포텐이 가성비 포텐이 가장 잘 나오는 그 구획이 아닌가. 네. 딱 이 기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 요쯤입니다. 그 400만 원 넘어가면 소리는 그 비슷하다고 보는데 뭐 이렇게 예쁘게 뭐 많이 들어갔죠. 뭐 이게 뭐 무슨 인생 그죠. 인생 트리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인생 뭐 게임이도 뭐 인생 트리 그렇습니다. 네, 요거 경영 씨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이거 미스터 크라울리. 아 맞구나. 네, 네. 미스터 크라울리 씨의 인생을 한번 또 네.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사운드 잘 뽑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사실 사운드의 조합이 이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그러니까 노벨존 네, 3종 세트인데 가감 없이 어떤 그런 시원시원한 톤을 뽑아내는 데는 가장 뭐랄까 뭐 유효한 세트가 아닌가. 네, 이것밖에 없죠, 뭐. 그렇죠, 노벨존. 네, 네 노벨존 3종 세트. 규영 씨는 뭐 어떤 느낌이셨어요? 규영 씨 아이바네즈 되게 여기서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많이 쳐보셨잖아요. 네. 이 중간급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 200만 원대랑 사실 아니 비싼 거랑 차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갖고 네, 이 가격대를 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100만 원대 이러면 아 가격치곤 잘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잘 나오고 잘 나왔다 네. 뭐 이런. 아, 이 가격대도 이해는 되는데 500만 원 막 이런 거 가면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까지 비쌀 필요가 있나라는 느낌이 이건 있죠. 자기가 3배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딱 예, 지가격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의견이 어느 정도 좀 합치점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들어봤고요.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까요? 네. 흑수저도 노릴 만하다. 네. 흑수저도 노릴 만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바네즈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아, 그래? 네. 저는 200만 원대의 노벨존은 사랑입니다. 아, 노벨존은 사랑. 그죠? 이 노벨존은 사실 400, 500대 가도 계속 장착이 계속 돼요. 이게 아이바네즈 어떤 시그니처 같은 픽업 구성이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대에 장착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랑이죠. 아, 그렇죠. 아, 사랑입니다. 반을 덜 받고 파는 거니까. 예. 점수 드릴게요. 짜장. 근데 사운드 좋네요. 사운드 좋고 뭐. 이 220몇만 222만 6천원 노벨존을 만날 수 있는 복잡한 가장 가격, 가격이 아닙니다. 복잡한 가격을 갖고 있고 222만 6천원 네 그렇습니다. 네 소주 대 냉면 대 치킨, 치킨. 몇 대 몇? 9개 야 999 오 야 은하철도의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왜 만점은 주기 싫을까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네. 만점은 잘 안 나와. 아 조금 네. 만점 받기에는 가성비. 뭔가 이 아이바네즈가 만점을 또 맞기는 아이바네즈가 저가형 베이스에서 만점을 많이 받아갔어요. 네. 근데 좀 비싼 좀 하이엔드급에서는 만점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모델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예상치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갖고 이걸 확 뛰어넘어가는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확 뛰어넘어가면 그 위에 모델이 손해니까 네. 이 언저리에서밖에 그걸 못하는 거죠. 퀄리티 컨트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5가 거의 최고점인 브랜드 아이바네즈 기타가 아닌가. 아이바네즈는 이렇게 뭐 짝수 홀수 놓은 다음에 홀수 싹 다 빼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1, 2, 3 해갖고 3번 다 빼 그래갖고 3개 하나씩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약간 다 좀, 만들어 다. 약간 좀 통합하는 느낌. 예. 그러니까 뭐 행정구역이 너무 자잘자잘하게 예. 나뉘어져 있는 거죠. 좀 게리맨더링을 통해서 예. 좀 뭐 이렇게 구청장이 무슨 한도 제한 20명씩 되니까. 근데 인구가 20만 명인데 20명이야. 만 명에 하나씩. 만 명마다 구청장이 예. 하나씩.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좀 약간 행정구역을 좀 더 반장. 좀 큼직큼직 만드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 이렇게 너무... 오늘 아이바네즈의 네. 3750. 네. 3750. 네. 3750. 이건 SPZ. 스팟 모델. 네. 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는 스팟 모델. 같이 보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바네즈를 만나면 뒤를 돌려보십시오. 네. 뒤를 돌려보십시오. 목젖을 요거, 요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아이바네즈가 어느 정도 비싼 아, 아이바네즈인지 알 수 있을 이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려한 것들이 좀 빠져있죠. 바인딩도 없고 인생트리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없죠. 네. 하지만 결국 아이바네즈 포인트는 이 네. 사인펜 두 줄과 네. 에어노트, 에어노트 네. 노벨존, 노벨존, 네. 노벨존. 네. 그렇습니다. 오늘 3750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쌉니다. GS270. 네, 정말 싸다 270 모델이 준비되어 있어요. GS 정말 네. 싸다. 28만 원짜리 한 28만 원이요? 네, 10분의 1 가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거 만점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몰라. 왜냐면 뭐, 아이바네즈는 만점이 나오기 어려운 브랜드야. 네. 4.5가 만점이 또 브랜드. 은하철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은하철도를 또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